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도가 명백한 감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사원도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런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노루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고리삼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 본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을 SNS로 직격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꼬집고선 표적인 자신이 아니라 직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식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두 차례나 해명에 나서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최 감사원장 답변은 예 아니오를 전제로 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감사 착수는 구체적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것이어서 중립성 훼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전 위원장을 감싸며 감사원장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홍장표 전 KDI 원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